네, 아이뉴스 24년도, 아이뉴스 24가 2024년도 6월 25일자 기사. 조국 윤 정부 2년 전쟁 국으로 국민 가슴 철렁이라는 기사입니다. 조국 혁신단 대표가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국민을 이따금 전쟁의 공포로 가슴이 철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 말 했네요. 조 대표는 이날 오전 6.25 전쟁 74주년 메시지를 통해 세월의 총칼은 녹슨다지만 남북의 분노는 날카롭기만 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남북을 가른 단절의 선 위를 혐오와 공포와 풍선이 가시돋친 마를 파편이 넘나든다며 한반도는 포연이 멈춘 평화 땅이 아니라 전쟁이 잠시 멈춘 정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 남북은 왕래하고 대화하며 평화를 꿈꿨다. 정전에서 휴전을 넘어 평화 번영을 꿈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쟁은 절대 안 된다며 우리는 비극을 딛고 희망을 노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분노를 걷고 서로 향해 화해의 손짓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핵보다 강력한 평화의 우산을 한반도에 들이오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순국 선열을 수고한 희생은 우리의 든든한 뚝이라며 그 위에 평화를 향해 한 뼘씩 한 뼘씩 나가자고 덧붙였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조국이 전직 대통령 킬러라는 닉네임을 뗀다면 이재명보다는 호남인들이 조국을 선택할 것이란 느낌이 듭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내에서 독재와 친명계 위주의 원내대표 국회의장을 선거에 호남 출신 사선 의원들, 삼선 의원들이 후보 사퇴 압력 등은 호남 유권자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은 차후 대선 지지도가 이재명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전국이 칼바람이 일 것이라는 예감이 없다면 그는 훌륭한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뭐 이명박 뭐 박근혜 집어넣은 장본인 아니에요? 우리가 예감하고 있듯이.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조국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또 똑같은 그런 형태의 또 대통령 또 구속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명명자백하죠. 예. 그래서 조국이 이런 전직 대통령 킬러라는 닉네임이 뗀다면은 지금 이런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뭐 좋은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정부가 2년 동안에 그동안에 이렇게 저기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노무현 대통령이 해놨던 이런 그 남북의 화해 교류를 뭐 사료를 넓게 만 2년 동안의 공포로 만든 건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감안해서 이것을 그 전에 애쓰고 힘들어 노력했던 그 전 자기 주장이 아니더라도 전 정부가 해왔던 좋은 일은 그대로 계승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죠. 전 정부가 했던 거 다 뒤집어 엎은 게 그게 정치 잘한 게 아니고 전 정부가 했던 것 중에서 좋은 것은 계속해서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죠. 오늘 아이뉴스 2024년 6월 25일자 기사로 조국 윤정부 2년 전쟁 공포 국민 가슴 철렁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